인방구에서 25,000원씩이나 주고 비싸죠. 네코야 자꾸 100세트 크롬이 스티커도 스탬프에다가 귀여워. 마트에다가 마스크도 있고 집게 아크릴 집게까지 안 쓸 수가 없는 곳. 여기로 알찬 종이백 다이어리까지 메모지 여기 안에 스티커도 있을 텐데 이렇게 구성품이 있나요? 네, 다이어리 되게 데프 스티커, 유포지 스티커, 씰 스티커, 랩핑지에다가 마스킹 테이프, 떡매, 클립, 막대 도장까지. 풀 구성이라 비쌀만한, 그래도 기회가 너무 많이 들었어. 좀 촌스러울 수 있는. 앞에 페이스 부분도 많아, 그리고. 비싸게 좀 종류를 샀어. 아, 스티커를 해서 끝나고 다시 21,000원짜리인데 한 5만원 정도 되고 있는 걸로 끝나고 재밌겠다. 기대돼. 나온 건데 아멜바죠. 그리고 쿠키말랑스모어라고 쿠키랑 사이에 껴있는 맛있는 거 이런 게 있어요. 쿠키가 다 떨어질 것 같은 거. 그냥 딱히 엄청 귀엽지도 않고 어느 정도 안 샀어. 30원짜리 팔거든요. 돈이 없어도 유튜브 수익 나중에 쌓이면 사야겠다. 이렇게 뜯지는 없어질 수도 있는데 뭐 어떻게만 해야 돼. 없어지면 어떡해. 약간 이런 게 없어. 아니라서 그냥 안 샀어. 이거는 인터넷 봐도 안 나오고 빚을 얼마 안 남았고 또 사야 될 것 같아서 저걸 돈 하나에 짐벗어. 좋아요. 이거 집 가서 구매 좀 해야지. 가격은 25,000원입니다. 완성된 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찍은 지가 좀 됐는데 보시면은 스티커로 이렇게 잔뜩 붙여놓고 옆에 밑에 스티커예요. 거의 이거 그림 그려진 거 빼고. 그리고 보시면 여기 안쪽에도 스티커들 테이핑 다 해놓은 거라 테이핑 다 해놓은 것들 그리고 150원 또 여기 스티커 2개 3개 그리고 뒤에 보시면 뒤에도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놨고요. 그리고 안에를 보시면 안에 이렇게 주머니가 있죠. 안쪽에도 테이핑 다 해놓은 거예요. 보시면 이거 마스킹 테이프로 붙여놓은 것들도 구성이 있던 구성 품목들인데 제가 붙여놨어요. 귀엽죠? 그리고 이 안에도 랩핑지 스티커 깔끔한 또 테이핑 돼 있죠? 여기 안 돼 있네. 여기는 해놔야겠다. 해놓을 줄 알았어. 그리고 이제 안쪽에 그리고 테이핑 마스킹 테이프 마테 여기도 마테 그리고 주머니에 보시면은 여기도 테이핑 다 되어 있는 키링들이고요. 보시면 이렇게 테이핑이 자국이 남아있어요. 그 안에는 미술용품이 당연히 들어있겠죠. 좋다고. 이렇게. 밀감되는데, 이건 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한 것들이에요. 저렴하게 구매했어요. 이렇게 물감을 싸게 구매를 했고요. 이건 이제 문방구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마이멜로디 시리즈 말고, 이제는 크롬으로 넘어가볼게요. 크롬 같은 경우도 큰 스티커 하나 붙였고요. 이 맘의 큰 스티커는 요거 태블릿 거치들 뒤쪽에 붙였을 거예요 아마. 제 기억은 그렇고요. 아니다 말고 미술용품 꾸민 거 하나 있구나. 그 팔레트 요거 뭐라 해야 되지. 이것도 가방인데 미술용품 가방 그거에 붙였을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은 리본 보라색 달아줬죠? 고정해놨고 테이핑된 인형 길 인형 사는 주는 뭐라고 해야 되지? 토끼 남자죠? 지금 굿즈 아크릴 굿즈 길 고정해놓은 거고요. 그리고 역시 옆에 보시면 마이크 마스킹 테이프 마테로 해놨고 밑에도 마테랑 스티커 쭉 보시면은 여기도 스티커 잔뜩 옆에
하나, 누구도 옆에 하나, 통일성 주머니 하나씩 붙였고요. 여기도 조그맣게 하트 스티커, 여기 하나, 하나, 두 개, 양옆에 두 개, 여기도 양쪽에 하나, 하나에서 두 개. 이쪽에 테이핑 해놨고, 마스킹 테이프까지 완벽하죠? 뒤에 스티커도 꼼꼼히 다 붙여줬고요. 안에 내용물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도 마테, 테이핑. 여기 보시면, 여기 코로나 스티커 붙은 핸드폰 거치대. 여기도 마테, 여기는 랩핀지, 여기 스티커, 잘못 들어서 다시 붙여도 티나죠? 요거는 메모장 해야 되나? 아, 포스트잇 위에 부분만 잘라서 붙여놓은 거예요. 귀엽죠? 그리고 여기 캐릭터 있는 랩핑지, 밑에 보시면은 밑에는 아무것도 안 붙였고, 옆에 옆에 마스킹 테이프 비슷한 거, 스티커라 해야 되나? 스티커. 여기 마테, 스탬프로 찍은 거예요. 쉽죠? 구성품에 스탬프가 있거든요, 도장. 찍어놓은 거, 아마 그 마이멜로디 거도 있을 거예요. 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여기 크롬이 마테까지. 그리고 내용물 구성품 거는 마이멜로디 요거. 수첩 있는데 요건 아직 안 꾸몄고요. 그리고 마이멜로디 그려져 있어요. 근데 크롬이를 보시면 크롬이는 뭐가 특별하냐. 랩핑지를 제가 다른 버전을 또 넣어가지고 구성품에 있던 걸 넣어서 이렇게 표지를 꾸며줬다는 점이고요. 예쁘죠, 벌써부터? 이거 넘기면 끝에도 랩핑지 이렇게 꾸며줬고, 요거는 책갈피 만든 거예요. 앞면은 크롬이, 뒷면도 크롬이 분홍이거나 아니면 마이멜로디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마 크롬이일 거예요. 크롬이로 기억해요. 잘못 말씀드렸는데 크롬이로 기억하고요. 크롬이 마늘 수첩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 거치대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